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이 유대 지역에 그 통치를 맡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배경을 얘기하고 계시고 또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통치를 맡은 이들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았는가 또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가치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는가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시대는 그 시대의 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정신, 영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신비한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빛깔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무엇이 지배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세속화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물질과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치환해내는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우리의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 세속화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각박하고 부서지게 만들고 무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의를 정당화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게 우리 시대 정신이죠. 세속화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세속화의 영에 반드시 이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사조가 있게 마련입니다. 19,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자유주의가 물론 계몽의 정신이 자연과학과 또 사회과학을 앞세워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경건한 신앙으로부터 이 세상을 멀어지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신학적인 자유주의, 기독교 내에서 여기에 편승한 기독교적인 인본주의가 이 세속화의 영을 주도했습니다. 안에서
배신이 일어난 거죠. 세상이 그렇게 하라고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성의 눈과 계몽의 눈으로 렌즈를 들이대면서 칼질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워서 신학교 다니면서 아라는 두자 그래서 이 비평주의적인 성경 읽기를 공부를 하는데 믿음 금방 떨어집니다. 성경은 짝읽기 편집 조각이에요. 신약 성경은 전부 다 후대에 기록한 것이 됩니다. 후계에 경건한 교회 공동체가 이야기들을 모아서 짜가지고 만들어낸 얘기가 되고 구약 성경도 역시 그렇습니다. 모세오경도 저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작성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무도 검증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단 그 출발점이 뭐냐면 뭐 그럴까봐입니다. 뭐 그럴까봐. 그런 걸 공부할 때는 야 얼마나 연구를 철저하게 한 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학교식으로 속고 읽은 것 아닌가 이 사람들이 맞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가 보니까 사실 별게 없어요. 그죠? 학교 다니면서 계몽의 정신을 배운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처음부터 의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리도 없고 그렇게 불로 새겨줄 리도 없다. 그런 걸로 생각하니까 이것은 아마 저 후대에 기록된 것일 거다. 그런 추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논리를 만들고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도움에서 제가 오래됐죠. 베를린을 방문한 길에 낮에 베를린 도움의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는 개신교회죠. 그런데 아주 멋지고 화려한 교회입니다. 베를린 도움인데 언제나 가면 파이프 올겐이 아주 멋진 연주자들이 파이프 올겐을 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오에도 또 시간마다 그 목회자들이 나와서 경건회를 인도를 해요. 그 베를린 도움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아주 빛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독일의 역대 목사님들 중에서 영향받은 좋은 목사님 중에 헬뭇 틸리케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책으로 보면서 그분은 뭐 설교가 거의 문학 같기도 하고 논문 같기도 하고 그런 수준인데 그 헬뭇 틸리케 목사님의 그 유명한 설교들이 제가 아마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베를린 도움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때는 3,000명씩 모였어요. 그 베를린 도움이 2,000명, 3,000명씩 모여서 숨 죽이고 그렇게 들었던 그곳인데 관광객들이 지나다가 잠깐 앉아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지나다가 잠깐 듣고 가는 평일에 그런 이제 안다크트 시간이 있는 거죠. 거기에 오는 목사님들은 소위 급수가 높은 분들이에요. 베를린의 도움에서 설교하는 그 주임 목사님은 그 지역의 비숍이고요. 그리고 수도이니까 또 베를린의 도움이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나와서 당연히 박사는 기본으로 다 했을 거고요. 이제 신학대학 교수도 하고 또 감독도 하고 그런 분들이 다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갔는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첫 눈에도 그리고 첫 음성을 들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인텔리전트한 분들인가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귀납적으로 인간의 상황과 그리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그 젤조르걸리시한 신앙 상담적인 아주 좋은 접근을 보여주고 굉장히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죠. 상황이 이렇죠.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죠. 너무 얘기를 잘하고 그 다음은 얘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예. 그 다음은 할 얘기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약하고 끝나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위로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을 힘을 삼아서 돌파해 나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내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계몽의 세례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휴머니즘 이상으로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기독교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 성경적인 영향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더 합리적인 인간으로 사는 길 위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설교에 서론만 있고 본론이 없어요. 서론만 한참 멋지게 이 세상의 삶과 여러분의 그 마음에 대해서 잘 비춰주고 그 다음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본론이 없어요. 그리고 결론은 버킹검으로 한참 건너뛰는 거예요. 예. 결론이 버킹검이라는 얘기도 아주 옛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데 어쨌든 예, 언제나 결론은 같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이죠. 예. 그런데 그 얘기 가지고 할 얘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시대 정신이 그런 것입니다. 세속화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가죠. 왜냐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베스트셀러나 어떤 심리서적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보면 그 정도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굳이 그 얘기를 교회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실질적인 무기가 되고 삶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야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영을 받고 그 힘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는 거지. 근데 그러기를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세상이 만들었느냐? 아니죠. 자기들이 알아서 혼자 뱉기 들었어요. 혼자.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세상은 이런 거야. 우린 세상을 이해해야 돼. 그리고 세상한테 가서 뱉기 들고 선생님하고 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세상이 성경과 교회와 신학자들에게 와서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가 가르쳤는데 왜 물어봐요? 그죠? 얘들이 무릎 꿇고 항복하고 우리들한테 와서 배웠는데 가서 뭐를 배우겠느냐고요. 배우지 않아요. 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배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속주의의 비극이에요. 교회가 세속주의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멋진 얘기를 하고 무슨 우리는 함께 가난한 이들과 함께 솔리데리티 연대를 맺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전에 무슨 기념일이었든지 그것 아주 오래됐어요. 네, 독일 TV에서 그래도 독일이 기독교, 개신교 전통이 있는 나라니까 그래도 조금 낮기는 하지만 이 정부 강료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TV에 나왔어요. 무슨 기념 예배를 드리니까 수상부터 나와가지고 쭉 있었어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때 아마 슈레더 수상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 강료들 해서 쭉 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드리나 봤는데 예, 역시 정부 강요들이 앉아가지고 그 중에 몇 사람은 벌써 졸고 있는 게 예, 전파를 탔어요. 아마 아르데나 ZDF에서 그때 중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짧게 예, 그랬는데 예, 강요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냥 국가 예식하고 비슷한 거죠. 말씀을 전한 분도 아주 건조하게 예, 그분들에게 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러다가는 욕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연설문 비슷하게 연설문 비슷하게 예, 뭐 설교인지 연설문인지 잘 모르는 이야기가 그냥 아 예배라는 것만 느낄 정도로 그죠? 예, 그 정도 아주 아주 마일드하게 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안 한 것보다는 나을까요?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책임을 모르실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세기 동안 그 이름들은 거명될 겁니다. 그들이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았는지도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받은 주의 복음을 어떻게 대우하였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시대 정신은 핑계될 거 없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살 건지 TV 뉴스 보고 정하세요? 혹시?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보고 정하십니까? 예. 안 믿는 분이 어떻게 하는지 회사 가서 보고 그거 보고 정하세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보고 정하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과 주의 복음을 따라 정하죠. 우리는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 정신에 영향받지 않은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섰습니다. 그 사람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펴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읽고 그 시대를 향해서 빛을 들고 그 시대를 향해서 호령을 하면서 그는 빈들에 있지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웃겼겠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로마에 누가 그 시대를 이끌어갑니까? 아우구스투스? 누구예요? 아니면은 그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를 쓰면서 그렇게 매료되었다고 하는 줄리어스 시저? 왜 매료되었다고 시오노 나나미가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저는 아주 희대의 바람둥이였어요. 원로원의 부인들과 친구를 맺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예, 박해주의자예요. 예, 모든 남의 집 여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예요. 그리고 그가 남긴 제일 유명한 말은 브루투스 너마저도가 제일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레퍼런스로 삼아야 될까요? 그 시대의 대표자로? 예, 그럴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예, 낙타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빈들에 오랫동안 서 있었던 세례요한은 그 시대에서는 아무도 쳐주지 않는 예.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을 울려 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손에 들고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해서 호령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예비했던 사람. 예. 그는 우리 앞선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리고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줬던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앞서 달리는 자로 그렇게 삼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를린 돔의 그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얼마나 소외되었나요?
이 시대의 정신과 그 이 시대의 그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피해자인가요? 라고 동정하고 달래서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잠깐 쉬고 숨을 죽이고 이 교회 안에 잠깐 머물렀다 가세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잠깐 탱크 파우제. 생각의 여백을 가져보세요. 세상에나. 그거 아니죠, 여러분? 예,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달라질 것은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 아이고, 참 부담 없고 좋다. 그리고 파이프 올겐 연주 잠깐 들려주니까 마음이 청량하고 도시 속에 꼭 숲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그리고 잠깐 나가는데 그리고 나면은 금방 다 잊어버리죠. 아무런 힘도 없는 거죠. 마치 껌 씹는 것 같죠. 운전하다가 껌 씹으면 순간적으로 한 5분 정도 잠이 달아나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껌이 처치곤란이에요. 단물은 빠졌고 이는 아프고 이걸 뱉어서 어디다가 뱉어야 되는데 어디 뱉을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저는 그래서 운전하다가 껌을 씹으면요 항상 후회합니다. 씹지 말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껌 씹는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죠. 말씀은 빛이죠. 말씀은 검이죠. 그 말씀은 나도 베고 그리고 원수 마귀도 베는 거죠. 그렇죠? 원수 마귀가 베어나가면 내 가슴도 베어나가죠. 요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피난처를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죠. 시대를 열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영적 각성이 있을 때마다 시대정신이 깨어났고 그리고 이 세상이 세속의 영들이 개혁되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무기를 들려주신 것이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가끔씩은 새벽에 나와서 위로받고 집에 가. 그걸로 달라질 것은 없어요, 여러분. 뭘 얼마나 더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 세상 자체가 위로만을 구하며 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온갖 보험을 다 들어놓고 그리고 온갖 프로그램으로 시대정신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위안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마취시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위로를 더 받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침노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세례요한입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우리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세례요한 같은 DNA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영달의 도구로 삼았던 그들의 이름 역시 성경의 역사에 영원토록 기억될 겁니다. 네, 우리는 그들의 가짜 영성의 반열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촌과 또 근친과 결혼을 하고 예, 그리고 아내를 버린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예, 그래서 세례요한의 지적을 받았고 그는 세례요한의 목을 그 대가로 잘랐지만 그러나 그의 죄와 허위는 감추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정리학에 따라서 정당화되는 그런 그 시대의 리더들의 모습도 감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광야의 소리였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연설에서도 등장하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는 그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는
그 정결례와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물론 그는 은혜의 세례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초벌로 길을 열어놨습니다. 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줬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 은혜가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까지,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그 영성의 역사에서 항상 등장하는 말은 두 번째 회심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회심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이르고 예수님을 닮는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러한 계기를 성령께서 주십니다. 보통 영성의 역사에서 이를 두 번째 회심이라는 표현으로, 많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그 두 번째 회심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회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어거스틴에게, 루터에게, 웨슬레에게 그들이 두 번째 회심이라는 용어를 남겼지만 저는 두 번째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 한국 교회들에서 어느 순간인가 두 번째 은혜라는 표현이 이렇게 회자된다는 걸 알았어요. 뭐 저에게서 나온 건 아닐 거예요. 예, 저는 두 번째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어느 보니까 저에게 글을 하나 부탁했는데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지만 요한은 그래서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회개,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버릇을 가지지 말라. 가난한 자와 마음을 같이 해라. 불의한 재물을 다 나눠주어라. 그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의로워지진 않아요. 그죠? 첫 번째 회개를 했다고 그가 저절로 의로워지진 않습니다. 바탕이 도둑놈인데, 바탕이 반역자인데, 바탕이 거스르고 비틀어지고 왜곡된 인생인데, 두 버릇 중에 하나를 가난한 자에게 줬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죠.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 노력해서 그러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죠. 은혜 받아야 되죠. 은혜 받아야. 그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전통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의 양육대로 하자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으로 옷 입어야 되는 거죠. 영적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으로 기독교 끝났어야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세상은 달라져야 된다. 뭐 부유한 자를 명하여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는 이 크리스찬 지성주의는요, 세례 요한에서 멈추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이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은 초벌이에요. 요한은 첫 번째 회개만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은혜만을. 여러분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성령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이. 베를리너 노움의 설교처럼 서론만 있고 본론이 없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도 내가 반성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건 요한의 세례만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그래서 묵상하면서 반성하다 끝나요. 오늘도 사랑하지 못했다. 오늘도 내가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놔두고도 나 혼자 살았다. 그러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요한의 세례까지만 얘기하고 묵상이 끝나버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묵상 한 일주일 하고 나면 시들해져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야 되니까 실증이 나거든요. 그죠? 자기 자신을 상대로 설교하는 것도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설교자라도 큐티에서 설교하면 안 돼요. 은혜의 샘에서 두레박을 길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고 감탄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그리고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뉴스 신문기사 자꾸 보지 말라는 그런 것만 보면은요 누구를 상대로든지 설교하고 싶어져요. 대통령을 상대로도 설교하고 교회를 상대로도 설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상대로 설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얘기만 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조해지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샘에서 가슴이 적셔지고 그리고 감격을 누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죠. 예. 이것이 이제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은혜예요. 그건 십자가 은혜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 가지고 오늘 묵상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 가지고 보면은 신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오늘 요한 얘기만 보고 신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 핵사이다. 속이 다 시원하네. 예? 그런 거죠. 아, 요즘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불의한 재물 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되지. 핵사이다야.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예,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 십자가 은혜로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야죠. 영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야 하죠, 여러분. 그죠? 예.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첫 번째 은혜를 베푸셨고 목마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채우는 그 본론을 그 십자가 은혜에서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십자가 은혜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들의 모형입니다.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모든 눈이 주의 구원을 보도록 우리를 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바로 이와 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은혜를 받고 두 번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왜곡하고 다른 길로 이끄는 모든 시험들을 겪어야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 아니고
그리고 헤매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었는데 순수하게 믿고 그냥 쭉 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은혜 다 알게 모르게 경험했는데, 그죠? 예. 예. 저절로 면역된 사람처럼 그런 거죠. 예, 뭐 예, 비형 간염이나 뭐나 저절로 면역된 사람들이 있죠.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 안에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칫 못 돌아올 뻔 알았죠. 예, 돌고 돌고 돌아서. 그러나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또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두 번째 은혜 앞에 다시 돌아와 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죠.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했기 때문에 그가 겪어야 될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시대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한몸 건사하고 위로받는 걸로 끝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목사님이 너무 오늘 무리하게 주문하시는데 나는 정말로 오늘 위로가 필요해서 왔을 뿐인데,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있을 뿐입니다. 나 혼자만 먹고 떨어지는 은혜란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를 모두 다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 이번 수요일에도 그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나누려고 하지만 목요일 본문으로 성령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누가는 성령에 따라 춤을 춥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부음에 그리고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때로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의 물결이 치는 대로 성령의 지시가 있는 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